6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개역 개정과 킹 제임스 버전으로 공독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You shall not tempt the Lord your God as he tempted him in Massa.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사에서 한번 시험을 했었는데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 여호와를 감히 함부로 시험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You shall diligently keep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your God and his testimonies and his statutes which he hath commanded thee. 나에게 명하신,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말씀에 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명하신 명령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라는 것, 그것도 하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십계명, 그리고 증거와 규례들, 명령들,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You shall diligently keep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your God and his testimonies and his statutes which he hath commanded thee. 네,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And thou shalt do that which is right and good in the sight of the Lord, that it may be well with thee, and that thou mayst go in and possess the good land which the Lord swore unto thy fathers. 우리에게 이 언약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 그대로 우리 한국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반드시 적용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 right and good, should do that which is right and good, 정직하고 선량한 일, 좋은 일을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 좋은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복을 받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 여기는 지금 흑인 동네에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을 하나님께서 모두 쫓아내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거나 고민할 것도 없으며 여기 흑인 동네에 밤에 쳐들어와서 총을 들고 쳐들어오지 않을까 처음에 저도 여기 와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정말 큰 집에 혼자서 생활하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대적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대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쫓아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가 행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면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처럼 땅을 제대로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To cast out all thine enemies from before thee, as the Lord has spoken. Cast out, to cast out all thine enemies. 정말 모든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cast out, 쫓아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20절 말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And when thy son asketh thee in time to come, saying, What mean the testimonies and the statutes and the judgments which the Lord our God has commanded you? 우리 자손들이 나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제 그거를 그 다음 장에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6장 신명기 6장 21절부터 다음 시간에 봉독합니다. 감사합니다.